172cm 이상의 훈훈한 외모의 남성, 여성 우대 모집. 취업 포털 사이트에 올라오는 구인 광고들에서 발견된 문구인데요. 같은 업무이지만 성별에 따라 다른 임금 등 성차별적 요소가 보입니다.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 주요 취업 포털에 올라온 구인 광고 14,000건을 조사해봤더니 이 가운데 900여 개 업체가 성차별적인 표현으로 의심되는 채용 문구를 사용했는데 이 중 811곳은 법을 위반했다고 합니다. 남녀고용평등법상 노동자를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거나 또 용모와 키, 체중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 조건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. 같은 사업장에서는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죠.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고용노동부는 이미 서면 경고를 받고도 성차별적 구인 광고를 한 업체 한 곳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는데요. 나머지 업체 810곳에는 서면 경고를 하거나 정정하도록 했습니다. 또 올해부터 구인 광고 모니터링 횟수와 대상을 늘린다고 하니 채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성차별 문제가 나아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.